시간입니다, 그죠? 하루 금방 가죠? 이제 벌써 4시에요. 30분만 할게요, 30분만. 4시 반에. 자, 317페이지 보시면 기간이 나오죠? 뭐, 기간의 의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의 계산 방법에서 자연적 계산법. 말 그대로 나와 있죠? 즉시로 시작한다. 근데 우리가 역법적 계산법에서 157조가 나오는데, 기간을 일주, 월, 돈,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이를 산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이를,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아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158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뭐죠? 산입한다. 그래서 다만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뭐하게 되냐면 산입하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초일을 불산입하게 되면 시작일과 끝나는 날 종료일이 같아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3월 10일부터 한 달 그러면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뭐죠? 4월 10날 자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일을 뭐 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으니까 1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고요. 근데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게 되고요. 종료일은 결국은 뭐죠? 하루 전날이 되겠죠. 하루 전날.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10일 날 된 아이가 19살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데 성년자가 되는 시점은 3월 9일 날 뭐가 돼요? 자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정. 초유를 산입하기 때문에 뭐죠? 하루 전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별 미묘한 차이긴 한데 자, 날짜를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죠? 첫째 날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어떻게요? 같아지게 되고요.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유를 뭐 하지 않아요? 초유를 산입하는 결과 종료일은 뭐죠? 하루 전날이 된다. 그래서 성년이 되는 날짜는 생일 전날 자정이 뭐죠? 성년이 되는 날짜가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간의 만료일, 뭐 한 달, 뭐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요. 여기에 대한 계산에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160.3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월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 때는 그 월의 말일을 뭐죠? 말일이 기간의 만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월달은 30일까지 있죠. 4월달은 뭐가 없어요? 30일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끝나는 날이 만약에 4월 30일인 경우에는 4월 30일이 없으니까 언제 그달 말이니 뭐죠? 4월 30일이 뭐죠? 끝날이 되니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일이 없는 때는 그 달의 말일이 뭐가 돼요? 기간의 만료일이 되고요. 161조 해가지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은 뭐죠? 그 이길 그 다음날 뭐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때 몇일까지 있죠? 28일까지 있나요? 이런 심각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달은 2월 28일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월 27일까지만 있고 2월 28일이 없는 날이에요. 근데 2월 27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끝나는 날이 며칠이냐면 2월 28일이라면
그 달의 말일이 며칠이어야 돼요? 2월 27일이어야 되는데, 2월 27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월 2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월 1일은 3일절 뭐가 돼요? 공휴일이 되니까, 그죠? 근데 3월 1일이 공휴일인지 몰랐다. 이런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월 5일 어린이날, 뭐 3월 1일에 누구나 다 아는 공휴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 수가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끝나는 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이 뭐가 돼요? 끝날이 되는데, 그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뭐죠? 그 다음 날이 뭐죠? 끝나는 날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기산점에서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기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소멸시효가 나오죠. 소멸시효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고요. 조금 까다롭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일단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교재를 볼 건데, 일단 소멸시효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인데, 길게 쓴 이유는 뭐죠? 살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첫째,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 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채권과 용익 물권이 아닌 다른 권리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항변권, 형성권, 이런 권리는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는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걸려요. 일정 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이 몇 년이죠? 10년.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지만 체결은 안 됩니다. 용익물권은 몇 년이냐면 2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작점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의 시작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뭐죠? 가능해야 되니까,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뭐라고 그러죠?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갑과 을이 연인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갑이 갑자기 300만 원좀 빌려달라 그래서 애인인 을이 갑에게 300만을 빌려줘서 300만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리는데. 재수없게 유인간하고 뭘 했냐면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 받는 것이 뭐가 되냐면 불가능해져요. 동의하시죠? 이제는 받아봤자 그 돈이 그 돈이고 뭐요? 쌈짓돈이고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혼연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정지가 돼요. 그래서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갑과 을이 30년 지나서 이혼하게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고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처녀쪽에 빌려준 300만 원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가 뭐가 되는 거죠? 소멸시효의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을이 갑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요. 다행히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다면 소멸시효가 뭐가요? 진행이 될 것이고 10년 지나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을이 9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그지 같은 인간은 내돈 내놔라고 채권을 뭐 하게 되면요? 행사하게 되면 요때는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몇 년이 주어지는 거죠? 10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요새 몇 개월 됐죠? 비투 문제기죠? 마이클 닷, 마닷 해가지고 뭐 충북 제천에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대충 한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죠? 그럼 20년 지났으면 이미 뭐가 완성돼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돼 있으니까 마이클 닷 부모들한테 돈 빌려준 분들은 돈못 받아요. 뭐가 완성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채권이 뭐가 된 거죠? 소멸된 거죠. 다만 그게 뭐죠? 사기죠. 사기인데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클 달 부모를 잡더라도 뭐죠? 돈은 못 받고 다만 그 인간들을 뭐할 수는 있어요? 형사처분은 할수 있는 상태고요. 근데 재밌는 거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몇분 중에서는 소멸시효를 뭐한 분이 계시냐면 중단시킨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10년이 되기 직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뭐예요? 결석 재판으로서 채권을 뭐예요? 확정하고. 그럼 또다시 몇 년이 주어져요? 10년. 또다시 10년이 되기 전에 뭐죠? 재판을 청구해서 소멸시효를 뭐 했어요?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은 요 마이클 다 부모에게 뭘할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요 중단과 관련돼서 최근에도 중요한 판례가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총설에서 시효제도의 의의, 그 다음에 2번,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교재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만 뭐죠? 보호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좋은 게 좋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하지 않고 뭐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척 기간에 구별이 나오죠. 그죠? 좀 보자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권리의 적극적 행사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요 권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거꾸로는 건 아니지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형성권은 뭐에는 안 걸려요? 소멸시에 걸리진 않아요. 소멸시는 뭐죠?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다만 따로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척 기간은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성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는 몇 년을 행사했습니까? 10년을 행사하게 되는데, 다만 일종의 예외죠. 취소권이라는 형성권만은 아까 했죠? 주인이 가능한 때부터 몇 년이죠?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는 몇 년이죠?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죠?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취소권은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제척 기간은 정지 제도가 없고 중단 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제척 기간을 불변 기간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냐면, 소멸시효는 정지 제도가 있고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뭐하죠? 늘어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이 10년이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정지 사유가 있다면 30년이 됐는데도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중 10년 되기 전에 뭐 하면요? 중단시키면 새롭게 다시 뭐죠? 주어지니까 기간이 뭐 하게 돼요? 늘어나게 되는데, 제척 기간은 정지 제도가 없다, 중단 제도가 없다, 기간에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늘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변 기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뭐가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소급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뭐죠? 채권이 있고, 그동안에 이자를 예를 들어서 연 5%로 받기로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 됐냐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갑은 을에게 1억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10년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10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는 소급효가 있어요. 요때부터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으로부터 소급을 해서 채권이 뭐가 돼요? 없어지기 때문에 원금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지 못해요? 이자도 받지 못합니다. 자, 소멸시효는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지나게 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무엇도 못 받아요? 이자도 못 받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소급효가 없어요.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권리가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만약에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요 매매 계약을 한 때로부터 몇 년 지났냐면 이미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이 10년 지난 후에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 하겠다고요? 취소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요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 기간이니까 을 입장에서 이미 10년 지났습니다라고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 판사가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직권으로 뭐 하게 돼요? 조사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소멸시효는 다르다는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요 시점에서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11년 됐을 때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뭘 제기했냐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갑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이미 뭐가 완성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그러면 법원은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뭐죠? 판결해 주게 된다. 왜냐하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장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갑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해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22페이지에 1, 2번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뭐죠? 제척 기간이다 해서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성권 행사 기간은 뭐죠? 제척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2번 제척 기간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서 해지권도 형성권이니까 제척 기간에 걸린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의미 없고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 출소 기간이 아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점유권 할때 말씀드리겠는데 점유권 할때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다음 우측에 나와 있는 것도 취소권 행사 기간은 뭐죠? 제척 기간이다. 그다음 3번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기산점. 소멸시효는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되지만 제척 기간은 권리가 반생한 때부터 시작하고요. 이번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뭘 인정합니까? 중단을 인정하지만 제척 기간은 뭘 인정하잖아요?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요. 물론 정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 가지고 3번 소송상의 주장 여부. 소멸시효는 재판에서 주장을 해야지만 판사가 뭘 해줘요? 고려를 해주지만 제척기간은 주장하지 않아도 뭐죠? 고려해준다. 4번 권리의 소멸의 시기인데 소멸시효는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부터 권리가 소멸되죠?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되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뭐가 없습니까? 소급효가 없다. 5번 이익의 포기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뒤에서 볼 거고 법문상의 차이가 나는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권리의 실효와의 구별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실효의 원칙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신의성실의 원칙상 파생 원칙들이 있죠. 첫째, 사정 변경의 원칙. 두 번째, 금반원의 원칙. 세 번째, 뭐죠? 실효의 원칙이죠. 자, 실효의 원칙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상대방에게 주었다면, 부여했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천만 원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몇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6년 됐을 때더 이상, 죄송합니다. 을이 6년쯤 됐을 때더 이상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갑에게 뭐 했어요? 부여했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죠? 실효의 원칙인 거예요. 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사기를 쳤으니까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요? 10년 동안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7년 됐을 때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을에게 부여했어요. 그러면 단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7년밖에 안 됐더라도 갑은 더 이상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이게 뭐예요? 실효의 원칙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소멸시효 기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척 기간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뭘 줘요? 믿음을 줬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죠? 실효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도 용익물권도 실효 원칙에 적용되고요. 형성권도 뭐가 적용돼요? 실효의 원칙에 적용되니까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권리도 실효의 원칙에 따라서 뭐죠?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권리든 안 권리든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죠? 실효의 원칙인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소멸시효에 뭐가 나옵니까? 요건이 나옵니다. 자, 1번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수 있을 것. 그러면 1번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뭐냐? 채권과 용익물권이다. 따라서 규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다. 보통은 채권과 지역권이 그 예이다.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채권과 뭐죠? 용익물권이 뭐죠? 소멸시효 걸린다. 여기죠. 왜 이게 학설이 대립이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장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10년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10년을 넘지 못하는 권리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논리 모순인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하는 권리가 20년을 넘지 못하면 소멸한다. 이건 뭐죠? 논리 모순인 거죠. 그래서 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지상권도 견해가 있고. 근데 이게 판례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뭉뚱그려서 채권과 용익물권이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린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다음 2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재산권,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또 물권적 충구권도 뭐에 한 권리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2번 상린관계상의 권리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지역권 할때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상린관계상의 권리는 용익물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뭐에 한 권리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요, 형성권이에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니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3번, 항변권도 뭐에 한 권리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4번, 담보물권도 뭐에 한 권리요?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 다음 넘기셔서 5번, 점유권도 뭐에 한 권리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리고요? 소멸시효 걸리고 나머지 권리들은 뭐에 한 권리예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5분만 더 할게요.
6번.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지만 을이 더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아 죄송합니다, 임도는 해줬지만 매수인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임도 받아서 점유하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럼 을은 뭐가 있냐면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왜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채권이라면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매수인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소멸시효 걸리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에 한 권리?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가서 을이 요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에게 임도해 줬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아니다. 을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뭐예요? 권리 행사니까.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요즘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내일 또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기타 판례상 문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1번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청구권 문제는 또 나중에 할 건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기억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소멸시효가 모두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세요? 시작이 돼서 10년 지나야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민법 부칙에 관한 소멸시효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출제될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